서프 스케이트보드 서핑 훈련 영상인데, 이 영상이 왜 실패한 여기서 멈췄는지. 지금 여기서 왜 멈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원래 계획은 출발해서 내려와서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았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넘어서 내려가서 이렇게 회전하는 요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 부드럽게 계속 힘을 받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뭐 꾸준히 하면 10회 정도 연속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왜 여기서 멈췄냐 하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그러니까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내려와서 올라와서 내려오는 힘이 약해서 못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유. 첫 번째 이유는 여기서 너무 못 올라간 거.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너무 머뭇거려서 탄력을 못 받았던 거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무 좁은 쪽으로 왔다는 거. 조금 더 여유 있게 왔으면 쉬울 텐데. 그러면은 이게 성공했을 때부터 한번 보면 처음 성공할 때는 좀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올라가서 좀 넓은 쪽으로 올라와서 조금 쉽게 탄력 받고 넘어가죠. 여기까지는 여기도 좀힘 받아서 여기 조금 더 세게 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힘을 빨리 돌렸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턴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보드가 지금 제대로 방향성이 좀안 되는 보드 방향을 발견을 못했었는데 보드 방향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지금 되나? 이렇게 내려왔네. 그러니까 내려올 때 힘을 못 받고 이렇게 힘을 못 받으니까 실패. 실패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결국에는 더 높이 바로 터닝 힘 받고 올라올 수 있게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야 된다. 이 정도 리뷰를 해봤습니다.